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깨진 유리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에 사소한 불법이나 범법을 방치하면 강력사건과 심각한 무죄설을 초래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소개되어 각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가 만연했던 미국 뉴욕에 도입돼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뉴욕 지하철 경찰국이 지하철에서 경범죄와 무죄성 행위를 집중 단속하자 절도, 강도, 폭력,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율이 급감해 지하철 이용객과 관광객이 늘었다는 겁니다. 뉴욕시는 이를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명명하고 시 전체에 적용해 뉴욕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연출해낸 바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이자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 전 의원은 한 언론의 칼럼에서 이 같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깨진 유리창들이 방치된 정당은 원칙과 규범이 무너져 막말, 이기적 행동, 세력 다툼 등 혼란과 무질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상대 정당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했던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은 이제 고스란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서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 망정이라든 서른 의원의 발언, 정치 공세는 대한민국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던 김종민 의원의 망언,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던 우상호 의원의 막말,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키는 일에 청탁을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 이런 깨진 유리창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니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한 대한민국 청년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범죄자로 거세게 비판하기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야 한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황희 의원을 신속하게 당 윤리 심판원에 제소하고 집권당 스스로 자당 의원의 대국민 막말에 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처참하게 깨져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유리창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집권 여당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국민께 상처를 주는 막말을 멈추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